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를 함양하고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 지나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지역간 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득 격차를 비롯한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사 간 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양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농업과 농어민들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웅비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어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이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선조들을 기리는 것처럼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루어내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 여러분 앞에 바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